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의상 디자이너분께 요구했던 거는 다른 건 아니었고요. 맨 처음 오픈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의 민복으로 해서 거의 색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캐릭터 성격이 좀 드러나면서 좀 짙은 색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신시부인이 처음에 입고 있던 느낌처럼 좀 강렬한 느낌이 드는 색감이었으면 좋겠다였고요. 신시부인 같은 경우는 이 빙의 되기 전후로 해서 약간의 차별성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두 사람이 마지막에 대결을 하는 구도에서는 제가 조명 감독과 이야기를 해서 거의 붉은색 조명, 검붉은 색감으로 거의 통일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 그 동굴 안에서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거의 일체화된 느낌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제가 요구한 것만큼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의상 디자이너분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뭐 미세한 차이 뭐 이런 건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색감의 변형,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양반 신분을 거의 처음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쁜 한복을 입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무거운 머리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단지 다피 먹을 때 조금 거추장스러운 정도. 그리고 한겨울에 이렇게 펑퍼짐한 치마가 글쎄요, 모든 살과, 그리고, 따뜻한 바지와, 어그부츠와, 많은, 이렇게, 겨울 용품들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정말 다채로운 색감, 어떻게 보면 약간, 진한 어두운 컬러지만, 글쎄요, 제가 지금 결혼식장에 가면 아들 엄마가 입는 듯한 색감? 갑자기 너무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그런 색톤의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는 한복 입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한복 예쁘게 많이 입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렇게 지렁이 복수를 들고 가는 장면이었는데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NG가 좀 많이 났었죠. 이렇게 좀 넘어질 뻔하고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도 너무 좋은 한복이더라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복 촬영을 몇번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한복은 처음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에 입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뭐 안에 속바지도 많이 껴입을 수 있고 수면 바지도 입을 수 있고 또 속치마도 몇겹 입고 그래서 여름에 촬영하면